그 땡스가 뭐야? 고마워. 고마운 정 감사.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거든?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거든? 그래서 땡, what are you thankful for? 라고 저 방금 질문을 한 거를 밖에 패드에다가 내가 적어놨어. 그래서 그 패드에다가 내가 이번 한 달, 한 연도, 이번 2019년 동안 내가 뭐 작물을 추순을 하진 않았잖아, 우리 솔직히. 네? 작물을 내가 이렇게 추수를 하진 않았잖아. 키우고 이렇게 겨울을 막 이거 하진 않았잖아. 그 대신에 우리는 어? 그래? 그러면 그거에 대해 땡스 하다고 생각해봐. 할머니, 우리 할머니. 근데 우리는 보통 한 나의 인간으로서 한 1년 동안 뭔가를 이렇게 얻어낸 게 있을 거 아니야. 부모님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네? 잘한 뇌라든지 부모님의 머리카락이요 아니면 머리카락이 자랐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. 머리카락. 아니요. Those things you need to be thankful for.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거를 하는 거야. 명절 같은 데 추수가 추수 전문을 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걸 감사하면 좋을지 뭐 하나 생각해서 하나만 적고 그다음에 허리 오가슴이 겨울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겨울에 머리카락 자라는 거 1년이도 안 지났는데 아 그거는 New Year's Day, New Year Resolution 할 때 이제 1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때 또 그 하고 이거는 약간 마무리하는 느낌이 그래서 내가 추수, 내가 어떻게 얻어낸 거에 대해서 뭐가 감사한지 하나씩만 적고 적은 사람은 가서 써먹이면서 먹으면 이거 확대